찾아보겠습니다. 이거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. 유하, 연하. 잠깐만. 제가 일단은 프로필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일단 제 프로필 사진 새로 찍은 거. 사진이 총 6개인데 아마 프로필은 두 장 정도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.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. 좀 보라보라하지. 내가 색감 보정을 좀 하긴 했는데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긴 한데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유튜브 메인으로 할까 고민 중이에요.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사진입니다. 이때 또 붙임 머리도 완전 핑크 보라 막 이렇게 했을 때랑 제가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보라여가지고 보라로 하고 있지. 그리고 이제 다음 게 이거는 색깔 보정을 제가 더 할 건데 그래서 이게 2번 2번인데 이제 그래서 유튜브 근데 이게 약간 머리도 그렇고 분위기가 좀 더 느낌이 있고 이거는 그래도 눈을 떴고 고민 중이에요. 어떤 걸 쓸지. 저 때는 지금보다 살이 좀 덜 쪘어. 몇 달 전이라서.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어서 잘 쓸지 모르겠어요.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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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니 색감이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여기 따뜻한 게 더 어울려서 따뜻하게 했는데 저는 좀 푸르딩딩한 걸 더 좋아해서요. 사실 저는 이 두 개가 더 마음에 들어요. 괜찮아요?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? 저는 이거!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. 일단 베스트 컷은 1번 이게 1번 이게 2번 3번 4번 5번 6번 근데 사실 일단은 근데 1, 3이 좀 많네. 1, 3? 눈 뜬 거 하나, 눈 감은 거 하나라서 좋네요.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너무 추워 보여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려고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포토샵 작업을 좀 해야 돼서 레전드잖아. 그래서 브로마이드 생성 종료. 하여튼 이거 괜찮지? 이걸로 그럼 나 포토샵 작업 쭉 들어가야겠다. 왜냐면 유튜브 메인을 2년인가 3년 썼거든? 근데 지금 내가 유튜브 내 메인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저 내가 지금까지 다 했거든? 유튜브 배너 옛날엔 썸네일도 했지만 지금은 사실 썸네일 되게 간단하게 해서 할 게 없고 다른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 이거 좀 많이 촌스러워졌는데? 아 왜 바꿔야겠는데? 이게 있는데 이번 거는 그냥 쭉 괜찮더라고. 이거거든요 지금. 오 색감 딱이지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야. 이거를 이제 잠깐만 얘를 한 요쯤에 넣는 거. 오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. 아 근데 디자인도 해야겠네. 즐거워 즐거워. 이런 건 재밌지. 가자 가자. 아 근데 작업하는 건 좀 오래 걸려. 나 이제 딱 마음에 들 때까지 진짜 오래 걸려. 완벽하게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 특징. 완벽하게 못할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하지. 얘도 쓰고 싶긴 한데 약간 이때 진짜 열심히 찍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막 찍은 게 여기였는데 나 이때가 더 마음에 들게 나와가지고. 아 서련 포즈 그 약간 등 돌리는 포즈 하면 다 서련 포즈라고 하긴 하는데 전혀 의도하진 않았습니다. 아 근데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. 이게 머리카락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고 뭔가 나름 분위기 있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. 그리고 이거는 좀 얼빡샷으로 해서 쳐다보는 느낌? 좀 이제 카메라를 쳐다보는 느낌. 이거는 뭔가 여러 장 골라야 되는데 딱히 없어서 고른 것들. 아프리카의 일카 검색하면 나오는 프로필 사진은 바꿀 생각 없어요? 아 맞다 그거 진짜 트위치 17년도 사진인데 귀찮아서 안 바꿨다. 검색을 제가 아프리카로 절을 할 일이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는 신경 안 썼네. 이번에 바꿔야겠다 그러면. 아 배고프다. 왜 배고프지?
사과 먹었구나. 사과 먹어서 배고프구나. 일단은 다이어트를 다시 하는데 운동을 지금은 일단 계단 타기를 하고 있거든. 근력도 슬슬 해야 될 것 같아. 얘들아 나 2kg 뺐어. 제가 한참 부었다가 막 잘 먹다가 아 그래 아 이제 다시 해야지 아 이제 다시 해야지 하다가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은 근데 초반에 3kg는 쭉 빠지고 그 후로는 안 빠지니까 일단 계속하는데 아 어제 제가 계단 오르기를 또 했거든요? 아니 계단 오르기를 하는데 100층 오르기를 해야 되는데 30층 정도 했는데 막 진짜 놀랐어. 나랑 똑같은 운동 하고 계신 여자분이 있었던 거야. 아니 밑에 층에서 자꾸 막 이런 소리가 들려. 그래서 어 뭐야 뭐 설마 요 운동하는 아니 새벽도 아니었어요. 그냥 밤 11시? 그 정도였는데 그냥 계단 타고 집에 가는 건가? 운동 겸? 근데 내가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소리가 막 2층 정도 아래에서 들리는데 그 아파트 계단이 잘 울리잖아. 막 되게 막 공포 게임 쫓기는 느낌이야. 막 씨 막 하다가 어 그래도 중간에 나 그 60층만 하고 그만했어.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할 수가 없겠더라. 근데 오늘은 되게 안녕하십니까? 네 감사합니다. 대단하시면 TFT 모바일 팀 강추드려요. 저 까먹었어요. 계단 오를 때 TFT 하는 게 그나마 재밌어서. 왜냐면 뭔가 머리를 쓰고 다른 거에 집중해야지 운동이 덜 힘들어서 원래 했는데 깔았어. 그래서 근데 아무것도 아는 거 없어서 제로투 이상 월드컵 아마 피쿠에 있지 않을까? 근데 제 생각에 난 내 우승자 이미 정해져 있는데? 나 그만 뽑을 건데? 제로투는 생방송도 보고 그랬어가지고 DRX 어떻게 진짜로 완전 품절인 것이야? 이야 뿌듯한데? 오 진짜 품절이네. 아예 구매 불가네. 2차까지 했는데. 근데 진짜 페이지 잘 만드셨더라요. 되게 뭔가 제대로 설명해 놓으셨더라. 저 사실 천이나 이런 거 진짜 머리 아파하거든요. 나 의류학과 다닐 때도 의류 소재나 막 이런 거 너무 귀찮았어. 막 동대문 가가지고 천 이거 사고 하는데 나 구분하기도 힘들고 막 머리 아프고 그랬었는데 핏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딱 입어서 하셨더라. 그리고 이것도 다 제 이름으로 기부가 되고요. 왠지 이걸로 수익 얻으면 약간 좀 찝찝할 것 같아서. 그러니까 DRX 팬들이 사실 마음고생이 많았고 사실 거의 다 떠났어. 많이 떠났는데 남은 DRX 팬들한테 약간 감사의 의미로 굿즈를 만드는 거 플러스해서 이제 최대한 이윤을 많이 안 남기고 또 이윤 남는 거는 이제 기부를 하겠다 해서 저는 가격 이랬던 게 DRX 팬들 생각해서. 저도 사실 떠나려 했는데 나 결국 DRX 응원하고 있더라. 나 어쩔 수 없나 봐. 하지만 험난한 길일지라도 잘 됐으면 좋겠네. 네 여러분 여기까지.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진짜 유지가 목표야. 1년 유지하기.